그런데 그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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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또 뛰어들었다. 어휴,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저 대형 트럭에 겁도 없이 달려드는 맹호.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맹호 작은 타이어엔 관심이 없다. 기왕이면 큰 차, 큰 타이어에만 반응을 드러내는 녀석. 게다가 오, 힘은 또 어찌나 좋은지. 야야야야야! 아무리 꽉 목줄을 붙잡고 있어도 귀엽고 타이어를 보고 뛰어가는데. 아, 깜놀했다 정말. 이번엔 진짜 나도 깜놀했어. 나 어쩌지, 타이어만 보면 그냥 피가 끊는데 나 타이어 중독이 왜 끊어야 되는데. 지금 봤는데 깜짝 놀랐어.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아이한테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정면에서도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사고 날 확률이 너무 커요. 이거는 반드시 좀 교정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맹호 자신은 물론 견주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교정이 필요한 상황. 맹호의 위치가 주인의 옆에 있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반응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계세요. 자, 산책이나 외출을 할 땐 반드시 맹호를 사람 뒤에 있게 하라. 자, 맹호 과연 달려들까? 오, 달려들지 않는다. 오. 자, 그래서 이번엔 평상시 산책하던 대로 맹호를 다시 앞쪽에 둬봤다. 과연 맹호는 차가 지나갈 때 덤벼들 것인가? 긴장된 순간 차가 오는데 차차차차! 오, 역시 맹호 달려든다. 달려들어. 버스가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야, 신기하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맹호의 행동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네. 이건 왜 이러는 거죠? 맹호가 주인의 앞에 있으면 주인에 대한 어떤 자기 이 행동에 대해서 동참해주는 사람 역할. 근데 맹호가 주인 뒤에 있으면 자기가 주인의 우두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사람. 이 역할. 위치에 따라서도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위치에 따라서 타이어에 덤벼드는 것은 확실한 상황. 그렇다면 이젠 확실히 고쳐야 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렵다. 맹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일명 충격요법. 달리는 타이어가 맹호에게 다가올 때 폭죽을 빵 하고 터뜨려 순간 크게 놀라게 하는 것. 어디 보자. 드디어 차가 다가오고. 폭죽이 터지자 맹호 뒷걸음질 치는데. 또 다른 충격요법. 맹호 물풍선 맛 좀 볼래? 타이어에 접근할 때 동시에 물폭탄을 맞게 되면서 이 행동은 결코 안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것. 오, 깜짝 놀랐나. 깜놀랐어 정말. 뭐 많이 준비한 것 같아. 혹시 청심환 같은 거 없나? 또 하나의 팁. 산책 시 맹호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산만하다면 관심을 끌만한 장난감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다고. 자, 뒤에는 큰 차가 지나가지만 맹호. 오, 공 하나 손에 들었을 뿐인데 녀석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이야. 맹호 공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산책이라는 거는요, 내가 긴 시간과 많은 거리를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산책을 하느냐, 지금 느끼신 것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이쁘다. 얼굴 더 스마일. 명호야, 명호 산책 가자. 명호야. 어쩜 별일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졌냐. 맹호와 주파수를 맞추고 다정한 말투로 대화하며 걸어보는데. 아, 도대체 오늘따라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꾸 이렇게 산책을 하지? 뭐라고요? 아, 나 참 궁금하네. 뭐라 그러는지. 이러다 보면 우리 맹호 금방 달라지겠네. 그로부터 꾸준히 훈련하며 시간을 보낸 맹호. 오늘 맹호에게 타이어보다 100배는 더 좋은 장난감을 소개시켜주기로 했는데 바로 축구공이다. 자, 어디 한번 볼까? 그런데 녀석의 반응이 오, 생각보다 더 뜨겁다. 마치 자석처럼 축구공을 따라다니는데. 아니, 축구공 보여준 지 얼마나 됐다고. 야, 뭐 그래도 타이어보다 안전하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냐.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내 친김에 동물농장 배 축구경기 한판 할까?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이거는 임마, 이제 무릎 꺾는 거 아니다. 이거 갖고 지금 놀아라고 주는 거지.